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성입니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봄 날씨처럼 엄청 따뜻했다가 갑자기 또 엄청 추워졌다가 왔다 갔다 기복이 엄청 심한데, 그러니까 외투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요즘에 저는 이너에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외투는 이미 웬만한 거는 다 구입을 한 것 같고, 이제 이너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잘 맞게 입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너 맛집을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릴리시크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릴리시크의 제품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때 실크의 기본템, 셔츠부터 슬랙스, 블라우스 등등 좀 실크로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릴리시크가 정말 잘하는 그런 소재감의 고급진, 그러나 가격은 또 합리적인 그런 제품들을 보여드렸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DM 좋은 제품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어떤 거 구매하면 좋을지 그런 메시지도 많이 주셨고, 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좀 더 뜻깊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실크 전문 브랜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릴리시크가 실크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크처럼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잘하는 맛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캐시미어 제품들이 너무 고급지고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릴리시크의 캐시미어 제품 위주로 상의, 이너를 좀 본격적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카테고리만 보면 이미 내 옷장에 있을 법한 그런 기본템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소재나 핏,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 하나로 고급스러움을 사로잡는 제품들이 릴리시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릴리시크의 제품들을 좀 쏙쏙 뽑아서, 그래서 기본템 같지만 어? 뭐야 저 사람?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릴리시크의 장점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릴리시크는 제로베이스트를 실천한 친환경 브랜드예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재활용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테라사이클이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제로베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고요. 옷 제작에 쓰이고 남은 천을 활용해서 아이마스크, 스크런치, 페이스 마스크 이런 것들과 같이 남은 짜투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제작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선물 포장 옵션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 패키지로 나가는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저희 몸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런 이너 같은 아이템들은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섬유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릴리시크는 합성 섬유 대신에 천연 섬유로만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좀 믿고 구매하고, 내가 뭔가를 낭비하고 소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좀 뭔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리시크와 두 번째로 협업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값진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V넥 카라 니트예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앙고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앙고라가 딱 봤을 때 과하게 나와 있거나 좀 까슬까슬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소프트하고 고급스럽게 촤르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올라와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이거는 카라 드롭 숄더 스타일로 캐시미어 100%로 제작한 그런 니트예요.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겨울에 이너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에요. 혹시 저의 체형별 상의 추천 영상 한번 보셨나요?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카라와 브이넥의 조합의 상의는 승모근이 발달한 체형에 굉장히 커버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카라로 승모근을 감춰주고 브이넥으로 좀 얄쌍하게 아래로 세로형으로 빠져있는 그런 디자인이 승모근이 고민 있는 체형에 보완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기술로 연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소매는 또 와이드한 소매여가지고 좀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그런 디테일이 남다른 니트.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케이블 니트예요. 케이블 니트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에서부터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으로 많이 나와있는 스테디셀러잖아요. 근데 기본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디테일이 달라서 베이직하면서 살짝 엣지가 다른 그런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가볍게 시어 느낌이 있는 세미 시어
손에 풀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두께감이 두껍지가 않아서 다계절 내내 가볍게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트위스트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데 좀 더 이런 캐시미어 소재로 인해서 좀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100% 베이비 캐시미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인데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와이드한 핏과 부드러운 소재의 케이블 니트는 또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 케이블 니트는 좀 독보적인 스타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릴리시크의 니트 제품, 캐시미어 제품들을 다 만나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정말 가볍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우리 이미 외투나 아니면 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니트들에 너무 무게감을 느껴서 많이 몸이 피로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캐시미어로 제작되다 보니까 되게 가볍고 근데 또 따뜻하고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내주니까 릴리시크의 제품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더 너무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게감이 좀 피로하다 하시는 분들은 캐시미어 니트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니트도 굉장히 가볍고요. 이너로 입기 너무너무 좋은데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은 고급스러움까지 있는데 또 베이직해. 그래서 하나 사두면 진짜 몇 년, 적어도 5년 이상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렇게 V넥이 살짝 과감하게 파여있는 카라 니트예요. 저는 이 니트를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핏이 너무너무 날씬해 보여요. 우선 이렇게 딥한 V넥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안에 이너만 좀 든든하게 잘 챙겨 입으면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V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니트인 것 같은데 좀 V넥 말고는 사실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좀 손이 자주 갈 만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슬랙스랑 매치했을 때 살짝 비즈니스 캐주얼로 연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캐주얼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슬랙스랑 입었을 때는 살짝 이렇게 격식을 갖춘 느낌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베이직하고 세련된 그런 니트예요. 여리여리함도 가지면서 조금 세련된 느낌까지 갖출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니트 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또 V넥이 좀 추우니까 짠! 이렇게 살짝 스카프를 같이 곁들여서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시크의 제품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을 꼭 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코디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주황색과 초록색이 섞여있어서 살짝 겨울감보다는 봄의 계절감이 더 맞기도 하지만 겨울이라고 어두운 컬러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두운 컬러와 오히려 이렇게 밝은 컬러를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 좀 더 예쁘게 돋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부드러운 실크예요. 역시 실크 맛집이잖아요. 고급스러운 광택이 도는 그런 실크 스카프인데 이렇게 초록색이 파란 색상이고 이렇게 더티 오렌지 컬러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서 조금 대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새싹의 패턴이라고 해요. 착용을 했을 때 얼굴에 생기와 화사함을 엄청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오늘 입은 것처럼 좀 V넥과 같이 매치를 해도 되고 좀 어두운 컬러의 니트와 같이 매치를 하면 겨울 룩에 생기를 줄 수 있는 포인트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착용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도 실크 맛집 릴리시크답게 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뭘 가져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말 느낌 완전 가득한 이런 생크 패턴의 블라우스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 블라우스를 사실 아까 입었던 그 니트하고 같이 레이어드 하기 위해서 픽을 했거든요. 그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지만 살짝 부드러운 캐시미어랑 같이 더해졌을 때 이런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더 더해지고 이런 레이어드 느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픽해봤어요. 또 이번 겨울엔 빼놓을 수 없는 컬러가 레드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레드가 아니라 딥한 레드여가지고 부담 없이 톤에 구애받지 않고 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톤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체크 패턴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웜톤 레드 체크의 클래식한 느낌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넥 부분은 또 이렇게 부드럽고 로맨틱한 디자인을 주는 러플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고요. 얇은 실크 소재를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V넥 니트하고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 블라우스만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보온성을 챙기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겨울 스타일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말 룩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요게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러플이 있으면서 소매는 슬릿이어가지고 위에 니트를 입었더라도 요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센스 있고 예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냥 자러 가볼게요. 아니 실크 맛집인 릴리시크가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또 잠옷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릴리시크에서 실크 잠옷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드리면서 릴리시크의 완전 히트 아이템 이 베개 커버. 이 베개 커버 너무 고급지고 너무 예쁜데 이 제품을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구성도 한번 소개를 넣어봤어요. 겨울 이너뿐만 아니라 집에서 전개할 수 있는 실크 아이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요 필로우 커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하나 껴넣으면 좀 되게 자기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나? 좀 되게 자기를 대우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크보다 지속 가능한 기준을 좀 더 충족시켜주고 좀 더 고급진 소재가 바로 이 실크라고 해요. 글로벌 오가닉 텍스타일 스탠다드의 유기농 실크. 유기농 실크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에서 생산되는 실크여가지고 퀄리티가 기존의 실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잘 때 피부에 맞다는 이런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모발 그리고 수면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쓰고 나서 되게 수면의 질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의 파자마를 입고 자다 보니까 확실히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더 좋아졌어요.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어서 좀 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최고급 실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파자마를 입는 즐거움이 좀 더해졌어요. 매끈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에 착용을 하고 있으면 좀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실크 맛집 릴리시크는 의류뿐만 아니라 홈 아이템도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드까지 더해지거든요. 특히 이런 베개 커버는 실크로 내돈내산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가오는 연말에 좀 소중한 사람, 또 특히 가족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자마를 입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러나 좀 디테일과 소재감이 좀 더 남다르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너 맛집 릴리시크의 제품들을 소개드렸어요. 릴리시크는 실크뿐만 아니라 캐시미어 제품들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를 저만 알고 있게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특별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릴리시크의 제품을 같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일리룩에 도움되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